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봄통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봄통 사오면은 가의 생잎은 국 끓여 잡수세요. 이거는 이렇게 딱딱 뜯어갖고 칼로 이렇게 폭판을 파요. 겉에는 데쳐서 국 끓여 드시고요. 이거는 쪄서 나물을 해 먹을 거예요. 찜기에 물이 막 끓어오를 때 씻어온 봄통을 이렇게 놔주세요. 손질해갖고 씻은 거예요, 이제. 살살살살 펴서. 이렇게 해서 한 소끔만 살짝 찍게요. 봄통 냄새 싹 올라오죠? 이럴 때 뚜껑 열어요. 그런 다음에 불 끄고 얘를 큰 채반에다가 식혀주세요. 이렇게 한 김 식혀주세요. 식힌 봄통나물을 손으로 이렇게 쭉쭉 찢어요. 이게 데치지 않고 찌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. 지금 봄통 엄청 달잖아요. 이렇게 해서 살짝만 짜주세요. 자, 대파 총총총총 썰어주세요. 다진 대파에다가 이제 요게 손질해 놓은 봄통을 넣어요. 참기름, 다진 마늘, 소금 약간, 통깨 조물조물 묻혀보세요. 봄 향기가 듬뿍 담긴 봄통나물 꼭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